안녕하세요. 탱산이에요. 오늘은 물맛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제가 지금 선물받게 된 하프블랙 옐로우 리본이랑 노멀들인데요. 이 친구들을 지금 어항에 봉지 채로 이렇게 띄어 놓으면서 온도 맛댐을 해줍니다. 그 온도 맛댐을 한 30분 정도, 뭐 그 이상도 상관없지만 저는 한 30분 정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러면 물맛댐을 해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봉지채로 온도맛댐을 해준 다음에 들고 와서 물을 좀 빼줍니다. 이렇게 주댕이를 잡고 여기 한 반 정도 누르면서 그러면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물만 빠져나가겠죠? 이렇게 어때요? 물이 이렇게 확 줄었죠? 물이 이렇게 확 줄은 상태에서 물맛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물맛댐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 물 많이 뺀 상태의 봉다리를 다시 입수할 어항에 넣고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로 집게로 고정을 해줍니다. 그러면 물을 넣을 수가 있겠죠?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들어갈 어항의 물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흘려주고 이따가 좀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었다 싶으면 좀 텀을 주고 그냥 딴짓을 하는 거예요. 뭐 물고기 밥을 준다든지 뭐 내 할 일을 한다든지 뭐 누워있다든지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스포이드로 물을 넣어줘요. 근데 성격이 급하시거나 난 이렇게 하루 종일 물맛댐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컵으로 부어주셔도 돼요. 컵으로 부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원래 살던 물과 내 이제 새로 들어갈 어항의 물이 다르잖아요.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약간 pH나 뭐 그런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고 좀 귀찮아도 한 번씩 이렇게 스포이드로 물을 쫄쫄쫄 넣어주면서 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. 그리고 물이 또 어느 정도 스포이드로 해서 물이 또 차잖아요. 그러면 그걸 다시 그 봉다리를 들고 가가지고 아까 화장실에 물을 버리듯이 또 반을 버리고 이걸 몇 번 해준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모습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스포이드로 물을 채우다 보면 여기 경계선 보이세요? 이게 어항물이고 이게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물이에요. 이만큼이 더 높아졌잖아요. 그러면 이 집게가 잡고 있기가 힘들 거예요. 좀 놔두면서 다시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또 수위가 맞춰졌죠? 그럼 다시 놔두고 쫄쫄쫄 해줍니다. 물론 다양한 방법의 물맛댐 방법이 있는데요. 저는 해보니까 그냥 이게 제일 편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. 제 방법은 참조만 해주시고 본인이 해보신 다음에 가장 나한테 편하다 혹은 나한테 이게 제일 알맞다 물고기들이 제일 잘 살더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별의별 물맛댐을 다 해봤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편했어요. 다시 집게를 몰아주고 적응할 시간을 준 다음에 또 물을 빼고 올게요. 이제 조금만 더 물맛댐 해주고 입수시켜 줄 거라서 물을 많이 뺐어요.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물맛댐 해주도록 할게요.
그리고 비닐봉다리는 너무 기니까 윗부분을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. 이 상태에서 몇 번 더 스포이드로 물을 넣어주고 곧 입술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. 저항을 충분히 했을 테니까 여기에 물고기만 담아야 돼요. 일단 이렇게 물고기만 남기고 입수하러 갑시다. 그래서 이렇게 입수했는데 아직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. 적응하는 시간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뒤가 너무 난잡해가지고 입술을 마쳤어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